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유지를 주장하며 오늘 전국에서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국 물류터미널과 항만 등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과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합니다. 수도권 시멘트 공급 거점인 의왕 내류 컨테이너 기지 앞 도로에 앉아 구호를 외칩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전국 16곳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 300여 명은 이곳 평택항 진출입로 세 곳에서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일부 물류거점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봉쇄 집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화를 받고 행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 못하게 제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 밀어붙이는 바람에 우리. 경찰은 출입구 봉쇄와 차량 파손 등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 대비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 물류거점에 군부대와 관용 수송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